공포에 미친 나라, 포방부. 국내 일각에서 우리 군을 장난스럽게 부르는 말인데요. 그도 그럴 게 우리 군의 편제를 조금만 살펴봐도 절대 화력과 포 두 가지를 빼놓고 논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포는 우리 군에서 거의 유일하게 물량으로 다른 나라를 찍어 누를 수 있는 병과입니다. 심지어 최근 우리 군의 10년에 걸친 수건 사업이 완료되면서 두 배 이상 자주포 전력이 강화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포방부가 이번엔 또 어떤 놀라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55mm 자주포 하면 대한민국 국민 대부분은 K9을 먼저 떠올릴 텐데요. 그만큼 K9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엄청난 명성을 자랑합니다. 당장 이 작은 면적의 나라의 K9 배치 추정 수량만 무려 1200여 대에 달하니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군에는 최소 1000대 이상을 보유한 넘버2 자주포가 있습니다. 바로 K-55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K-55를 K9 못지않게 중요 전력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오죽하면 10년에 걸친 초장기 사업 끝에 노후화된 K-55 물량 대부분을 K-55의 이원으로 개량했을 정도입니다. 아니 개량을 넘어 마개조라는 표현도 아깝지 않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성능의 자주포인 K9을 보유한 우리 군의 입장에서 K-55를 단순 개량으로 끝낼 거였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을 텐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12월 우리 군에서 K-55A1의 전력화 완료를 발표하자 다수의 전문가가 한국 포병 전력의 화력이 직관적으로 2배 이상 수직으로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제 규모면에서나 화력면에서나 중국은 비교 자체가 안 되고 거의 미국을 상대로도 압도하는 수준입니다. 오버스펙이라는 말이 저절로 떠오르는데요. 하지만 우리 군에서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K-55A1을 전력화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전에서 자주포는 전쟁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특히 전장의 최전선을 누비는 전차와 달리 포병은 적과 얼굴을 마주치면 임무 실패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원거리 화력 지원에 집중된 임무를 수행하는데요. 이 중에서도 야전포병은 자주포와 견인포를 가리지 않고 방열과의 치열한 싸움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방열이란 쉽게 말해 지향하는 목표를 향해 포신을 정렬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데요. 수십 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원거리로 포탄을 발사하는 게 곡사포인 만큼 포진지에서 아주 약간의 오차만 발생해도 타격지점에선 어마어마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곡사포는 중심점이 극단적으로 가까운 시소와 같은데요. 방열은 아주 미세한 오차도 보정하고 엄청난 반동을 견뎌야 하는 곡사포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차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고 정확히 방열을 끝낼 수 있느냐가 곧 곡사포의 전투력을 증명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존 K-55의 가장 큰 문제점은 다름 아니라 바로 이 방열이었는데요. 개발 당시 현수장치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차량 후미에 장착된 스페이드라는 지지대를 땅에 박는 작업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 방열에 최적화된 땅만 있을 수는 없는데요. 이로 인해 K-55의 초탄 발사 시간은 짧으면 2분, 길면 11분까지 걸릴 정도로 최악이었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바퀴만 달렸다 뿐이지 견인포와 다를 게 없던 것입니다. 또 1986년 초도 생산된 구형 자주포인 만큼 전자 장비나 자동화 장비도 형편없어서 사격 재원 입력과 포탄 장전 같은 모든 발사 과정이 수동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이 때문에 분당 발사 속도도 겨우 두 발에서 세 발에 불과했습니다. 정리하자면 개량 전에 K-55는 단순히 1000대의 어마어마한 보유량에서 나오는 물량 공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는데요. 사실 질적 우위에서만큼은 절대 다른 나라에 뒤지지 않는 한국 무기체계의 흐름을 감안하면 상당히 이질적인 자주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K-55A1의 전력화가 완료되면서 기존 K-55가 가지고 있던 치명적인 단점들이 모두 해소되었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외장은 전장 9.1m, 전폭 3.1m, 높이 3.8m, 전투 중량 27톤으로 기존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대격변이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먼저 문제가 되었던 현수장치를 완전히 뜯어고쳤는데요. 주퇴복좌장치의 완충장치를 두 배로 늘리고 차체를 가로로 지탱하는 토션바의 강도를 대폭 강화. 전 후륜의 향상된 성능의 유기압 서스펜션을 탑재하면서 차체의 충격 흡수 능력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스페이드 설치 없이도 포를 발사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 덕에 정지 상태에서는 45초, 기동 중에는 75초로 초탄 발사 시간이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부 수동으로 움직였던 장전, 사격 단계의 전동식 유압 장치와 반자동 급속 장전 장치를 탑재해서 대부분 간소화했는데요. 특히 포탄을 올리고 버튼을 누른 뒤 장약만 넣어주면 사격 준비가 완료될 만큼 장전이 쉬워져서 분당 발사 속도가 기존 대비 2배까지 향상되었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현대 웬만한 자주포를 씹어먹을 만큼 훌륭한 스펙으로 다시 태어난 건데요. 하지만 고작 이걸로 K9과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K-55A1의 진화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관성항법 장치,
위성항법 장치, 속도 보정 장치가 대대적으로 개량되면서 명중률이 대폭 향상되었는데요. 바로 K9을 현존 최강의 자주포로 만든 전자장비들입니다. 일례로 관성항법 장치 INS는 쉽게 말해 매우 성능이 좋은 자이로스코프입니다. 기본적으로 곡사포인 자주포가 목표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자주포의 현재 위치 좌표값과 진북 방향, 그리고 지구 수평면에 대한 고각과 경사각 등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래는 따로 측지반을 운용해 이 모든 값을 사람이 직접 계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INS를 활용해 훨씬 빠르고 정확한 계산이 가능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머리로 하던 계산을 컴퓨터가 담당하게 된 건데요. 그러나 INS는 계산이 반복될수록 오차가 누적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위성항법 장치, 즉 많은 분이 알고 계시는 GPS가 자주포의 현재 위치를 계산해주며 INS의 누적 오차값을 보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속도 보정 장치인 VMS 속도감지기는 자주포 변속기의 회전 입력을 전기신호로 변환해 INS가 자주포의 위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데요. 즉 INS, GPS, VMS 모두 서로를 상호 보완하며 더욱 완벽한 자주포가 되도록 해주는 핵심 장비인 셈입니다. 이쯤 되면 개량이라는 말보다 새로 한 대 뽑았다는 말이 더 어울리는데요. 게다가 우리 군에서는 K9을 운용하면서 K10 탄약 운반 장갑차의 효율을 경험했고 K-55A1에도 K-56 탄약 운반 장갑차를 배치했습니다. 기존 K-55 자주포에 쓰이는 탄약의 적재와 보관은 군용 트럭을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트럭의 경우 험지 주파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적 포탄 낙하 시 유폭의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나 K-56 탄약 운반 장갑차가 개발되며 트럭의 모든 단점이 상쇄된 것은 물론 기존의 9명이나 필요했던 운용 인원이 3명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이처럼 K-55A1은 더 빠르고 더 정확하며 더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 마개조라 불려도 손색이 없는 K-55A1의 개량 사업이 대당 겨우 10억 원밖에 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K9 자주포의 반이반도 안 되는 가격으로 세계 최정상급 자주포 화력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정도면 10년을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요. 더군다나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한민국 자주포 화력을 가장 껄끄러워하는 중국과 북한이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당장 10억 원의 K9급 자주포가 복사된다는데 경계하지 않을 적성국이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사실 K-55A1의 개량 사업을 바라보면서 가장 속이 쓰릴 나라는 따로 있는데요. 그 정체는 2부에서 공개